네,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그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됐는데 그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네. 먼저 김윤석 배우님부터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순간에 이건 굉장한 도전이다. 이거는 굉장히 무모하리만치 분명히 이 글이 어떻게 형상화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한 무모하리만치의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걸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이 이야기는 내가 꼭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이고 배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것이 구현될 거라고 저는 감독님을 믿고 예, 출연하게 됐습니다. 네, 저는 굉장히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이렇게 혼자 이끌어가는 작품들을 해봐서서 감독님과 또 윤석 선배님, 준호 선배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길래 한번 이렇게 역할이 혹시 적어도 한번 같이 작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죠. 네. 네, 저는 대본을 안 줬어요. 대본을 안 주고 이 감독님의 그 설명을 좀 들었어요. 근데 이게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믿음이 가는 설명을 해주셨고 아주 재밌는 첫 만남이었어요. 그래서 그 유 감독님의 눈빛이 너무 믿음직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고 역시나 소말리아 모가디슈 찍으러 아프리카 도착했을 때는 와 라는 감탄밖에 안 나왔고 거기서 촬영하는 게 너무나 재밌었고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.